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을 스스로 제시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더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그 자신도 계속 동의한 바 있습니다.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을 존중하겠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그의 행보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력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직 후보자 김석열.